고스트 알파 흡기 8장 하고요.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8장만 일단 추가 장착했는데요. 밀어주는 힘도 또 장난 아니고 가속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따가 정차하고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더뉴 카니발 2000년식인데 저희 같은 제품 장착 안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많이 붐뜨다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. 저희 제품 오늘까지 장착한 거 하면은 이 차량은 대략 한 280% 세팅값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제품 웬만한 거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바쁘셔가지고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고스트 알파 흡기 배기를 장착을 한 겁니다. 엑셀 뛰면은 그냥 차가 굴러갑니다. 기어 변속도 기어 변속 좀 떨어졌어요. 기어 변속할 때 아까 전에는 한 1700 그 전후였는데 지금은 1600 정도에서 기어 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앞에 차가 없어서 좀 못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고스트 알파 흡배기하고 차량이 또 변하는 거는 고객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. 아, 좀 달려보고 싶은데 앞에 차가 너무 안 가네요. 일단은 저희가 속도 계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여기가 60km 주행 차량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저는 많이 경쾌해진 거 느끼거든요. 네, 저도 좀 느끼겠어요. 네. 옆에서 타도 느껴지죠? 예. 제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은 옆에서만 타서 타가지고 좀 주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좀 느끼니까 고객하고는 저 언덕도 가볼 거고요. 여기서 한번 들려볼게요. 옆에서도 다 장착 전 타보고 장착 후 타보면 느껴지죠? 느껴져요. 제가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아마 이제 알 거예요. 예. 옆에 타도 엑셀레이터를 얼마큼 밟고 있고 이런 게 다 느껴져요. 일단은 여기서 유턴해서 기술 대표님이 한 바퀴 저 나머지 주행 코스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똑같이 저희가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. 아까 풀악셀은 저는 안 해봤거든요. 아까 풀악셀 예. 해보셨으니까 그 느낌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나머지 반 주행은 저희 기술 대표님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. 아까 이제 똑같이 장착 전에 똑같은 코스에서 했었고요. 또 나머지 반은 또 똑같이 저희 기술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RPM 떨어져서 계속 되네요. 진짜 RPM 떨어졌어요. 100에서 150은 떨어졌어요. 제가 일단 그걸 먼저 체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럼 그만큼 저RPM에 힘을 다 쓴다는 거니까 연비는 또 좋아질 것이고 예. 우리가 지금 막 때려 밟았더니 연비가 지금 16.1로 떨어졌는데 지금 뭐 우리는 풀악셀도 해보고 다 해봐서 그런 거니까요. 그건 양해해 주시면 되고 네. 풀악셀 혹시 이렇게 틀리나요? 틀려요. 100이가 8장이니까 조금 나중에 이제 또 좋아하시면 얼마든지 오셔서 더 하실 분이고 참고로 이 고객님이 저희 매장 방문을 저 시흥에서 출발해서 오셨는데 좀 밟을 때는 120 이상도 밟으셨다고 하고 오는데 차가 좀 막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속주행을 안 하고 오셨는데도 17.1km를 찍고 오셨었거든요. 꼭 이렇게 주행을 하면 문의 전화가 옵니다. 이제 들어가서 운전하는 받으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이제 진동 소음도 좀 엔진이 떠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고요. 그렇죠?
부드러워졌어요. 부드러워졌죠. 네, 손이가. 자, 고스트 알파 흡기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. 창원에서 문의 주셨던 분인데, 요거 예약 잡히면은 내려가면서 익산도 들려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하여튼 뭐 많이 좋아졌죠? 예. 네,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일단은 뭐 저희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, 지금 매장 저희 게라지에 들어가서 이제 차주분이 운전하시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니발 고객님하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 제품이 한 200% 세팅 가까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, 오늘 고스트 알파 흡기 8장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배기가 약간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장착한 만큼의 효과가 지금 나왔고요. 엑셀 트세요. 항속 주행도 다 보시고, 저희가 장착 전후 타봤을 때는 틀려진 게 느껴지는데, 고객님이 느껴지시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. 네, 스타트요. 네, 좋아졌죠? 좋아졌어요. 좋아졌죠? 사장님은 이제 스타트가 좀 고민이다. 좀 네. 굼떠졌다. 굼떠지는 것 같이 느꼈다. 했는데, 일단은 아까제도 우리 기술 대표랑 얘기했지만, 던육 카니발, 뭐, 암만 신형차라고 하더라도, 그냥 노멀 상태에서 타면 답답해서 못할 정도거든요. 좋았었어요. 일단 우리 걸 했었으니까. 근데 이제, 우리 신제품 고스트 알파 흡기 배기가 나와서 그걸 하고 또 변화된 거를 느끼시면 되니까 많이 떨어져 있죠. 15.7. 네. 저희 지금 어떻게 달렸는지 알겠죠. 네. 고속도 테스트 다 하는 거고요. 저속도 다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아까제 오시던 대로 그대로 가시면서 운전해 보시면 연비 변환 또 저기에서 생길 거니까 그건 또 타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네. 저희 그 니로 소리질러 고객님 있잖아요. 저희 고객 중에 막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. 어저께 와가지고 또 장착했는데 QM6의 이제 소음기하고 촉매에다가도 해도 효과가 있거든요. 그 배기관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어떻게 겹쳐서 해주세요 그러는데 관이 작으니까 안 되니까 저희가 촉매하고 소음기에 한번 달아보시라고 우리는 다 효과 나오는 거 나왔는데 차량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또 소리 질러더라고. 아직 영상 못 올렸어. 바빴어. 다 와서 다세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. 아, 일단 스타트는 좋아졌어요. 네, 좋아졌죠. 네. 아니, 돈 들어갔으면 좋아져야죠. 그리고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내려가다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속발이 달리다가 엑셀 꼈다가 한번 또 쭉 밟아버리면 가속이 좀 덜 밟아도 올라가는 그게 가속력이 상당히 빨라지거든요. 굼뜬 게 있었는데. 네, 그런 건 이제 다 좋아졌어요. 워낙 차 자체의 그 굼뜸을 갖다가 우리 걸 갖다가 해서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 상태보다 좋아지는 거 맞다라는 거죠. 여기서 돌리셔도 돼요. 지금 항속주행도 더 늘어나요. 계속 밀고 갑니다. 그리고 섰다가, 여기서 지금 섰다가 브레이크 잡았다가 딱 떼보세요.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이 힘이 되게 좋아진다니까요. 어떤 분 한번 저희 우리가 택배로 고스트 알파 배기하고 흡기 보냈는데 언덕 약간 이렇게 언덕에서 사고 날 뻔했대요. 그러니까 평소에 거기서 엑셀 뛰면은 차가 안 나갔었으니까.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 밖에 보다가 엑셀 딱 뛴 거예요. 완전 박을 뻔했대요. 언덕에서 올라가가지고. 그러니까 보니까 고스트 알파 흡배기가 우리가 뭐 테스트하는 차량도 있지만 기존 고객들이 다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는 것 같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. 차량에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. 근데 안 좋아지지 않고 무조건 더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됐을 때 시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. 뭐 이따가 뭐 좀 장거리 운행 하시니까 그때 또 한번 해보시고 그때 보면 사장님이 느끼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타보신 다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. 어제 갈 때 또 리셋 해놓고 가봐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도 해보셔도 돼요. 사장님 워낙 뭐 민감하게 잘 느끼시는 분이니까 어차피 타보시면은 데이터는 사장님이 주시는 걸 저희는 100% 믿을 테니까. 네. 예. 사장님 뵌지도 꽤 됐잖아요. 꽤 됐죠. 2년 넘었죠. 네, 넘었죠. 원래는 우리 사장님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기 시흥 쪽에다가 총판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인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잡았습니다 사람들.
아, 차 좋아요. 일단 스타트 붕 뜨는 거는 지금 현재 없어요. 네, 좋아졌어요. 안 그래도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어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저게 정말일까? 뭐 또 아는 분 와갖고 또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 수천 대 작업했습니다. 그냥 믿고 오셔서 장착해 보시면 그리고 운행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성 운전자도 느끼거든요. 대부분 여자 운전자, 여성 운전자들은 그냥 차는 이런 것 같다 하고 잘 못 느끼잖아요. 네. 근데 업상 자동차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여자분들 고객이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여자분들이 우리가 간혹 올 때 해보면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딱 타보고 아시더라고. 어, 이거 뭐냐고 차가 막 그냥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. 그리고 이제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왔던 분이 운전하시면서 영상도 찍어서 올려보내준 적도 있고, 와, 막 소리 지르면서, 이게 뭐냐고 도대체 말이에요. 재밌는 일이긴 한데, 사람이 이제 믿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는 저희도 잘 알고, 저희 단골 고객분들은 다 아시는데, 마음이 아픕니다. 하여튼 뭐, 내려가실 때 안전 운전 하시고요. 도착해서 전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